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예배가 우리한테 중요하죠, 그죠? 예. 뭐 이 세상에 어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 그런 피조물은 없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참 덥다 못해서 좀 짜증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예, 큰 결심을 했어요. 머리를 싹둑 잘라버렸어요. 아, 머리를 자르면 안 되지. 머리카락을. 예, 머리를 자르면 이게. 예. 여러분, 여기 오셔서 주일날 예배 드리실 때에 조금 본인이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시원한 데 가서 앉으시고, 자신이 좀 춥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자리를 좀 옮겨보세요. 어느 교회든지 참 고집이 아주 그 남다른 분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춥다고 에어컨을 줄이라고 자꾸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 자기만 옮기면은, 예, 서로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조금 앉은 자리가 지금 춥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운 쪽으로, 예, 옮겨가시고, 또 본인이 조금 덥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시원한 곳으로 자리를 이렇게 옮겨보시는 것도 그러하심이 어떠하실지. 자, 우리 성가대 한번 예, 또 보여드립니다. 똑바로 보세요. 예. 자, 이쪽에 오케스트라도 딴짓하지 말고 저를 보세요. 예. 우리가 지금 이제 중요한 때입니다.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집중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또 우리 수련회가 아무 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국 선교팀도 잘 도착했다고, 요즘에는 뭐 SNS가 발달돼 있어서 실시간으로 사진도 오고 또 소식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식을 간간히 듣고 있는데, 예, 이번 토요일까지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샤르트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예, B는 뭡니까? Birth, 출생입니다. D는 뭐죠? Death, 죽음입니다. 그러면은 출생하는 그 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C를 해야 됩니다. C는 뭡니까? Choice, 선택이죠. 여러분, 외식하러 나가면은 어떤 게 더 맛있을까? 선택해야 됩니다.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예, 이건 아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고민일 것 같아요. 예. 또 여러분들이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어느 학교를 갈 것인가를 선택하죠. 또 결혼을 할 때에도 누구하고 내가 평생을 같이 해야 될 것인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일생 일대에 가장 잘한 선택, 최고의 선택은 뭐겠습니까? 예? 아니, 너무 고상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범천교회를 선택한 게 최고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예, 물론 그것도 최고의 선택이죠. 제가 이럴 줄 알았죠. 예수님 믿기로 선택한 것이 최고의 선택이죠. 예, 그 말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또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랬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은 평생을 좌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현재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과거의 모든 선택의 결과물로서 여기 있는 것이지, 그냥 내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선택은 예수 믿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네. 그렇게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들이 선택 잘한 게 있어요. 놀러 가지 않고 오늘 여기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자로 여기에 온 것도 잘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칫 잘못하면은 오늘 비가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날씨가 비가 안 오는 걸 보니까 밖으로 가야 되겠다. 예, 그런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한 무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가나안의 일곱 족속입니다. 이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1절에 보면은 듣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뭘 들었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서 잘 처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어떤 선택이었냐면은 그 다음에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모였습니다. 연합전선을 구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싸우려 하더라. 싸우기로 선택한다. 예, 다른 말로 하면 죽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선택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도 듣지만 그들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힘을 합치면은 이스라엘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도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을 합해가지고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속는 게 그런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나, 저들이 우리보다 새가 더 많고 저들이 우리보다 힘이 강한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들을 자꾸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가나안 일곱 족속들이 한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라는 겁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일심으로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일심으로. 일심으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좋은 일에 마음을 합해야 되는 것이지 나쁜 일에 마음을 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창원의 어느 골프 연습장에 돈 많게 생긴 어느 주부를 납치해다가 그 1억 2억도 아니고 돈 4,500만 원 카드에서 빼내기 위해 가지고 세 사람이 작당을 해가지고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머리도 바꾸고 서울까지 도망가서 도주한 지 9일 만에 잡혀왔어요. 이거 아주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누가복음 23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아주 재미난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왜 친구가 됐습니까? 이 두 사람은 전에는 정치적인 입장이 서로 다른 원수지간이었어요. 한 배를 탈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는 일에는 그들이 한 배를 타고 한 편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선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안 좋은 일을 위해서 마음이 하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은 지금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들의 힘으로서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2장에 누가 나오냐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라합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은 죽기를 각오하고 잘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그녀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녀와 그의 온 가족들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항상 좋은 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한 가나안 일곱 족속 외에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선택을 한 무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 그들이 누구냐? 누굽니까? 기브온 주민들을.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기브온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요, 죽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잘한 선택이지만은 방법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택한 것은 속임수를 써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주 독특한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여기서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은 그냥 족속들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은 왕들이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해 보십시오. 왕들이라고 나옵니다. 왕들. 그런데 살기 위하여서 속임수를 써서라도 이 선택을 한 사람들은 기브온의 왕들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기브온 주민들이라는 거예요. 평민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높은 명예와 지위를 얻지 못한 것이 그게 우리에게 은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힘이 있으면 그것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대항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들은 자기들이 가진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대항했다는 거예요. 싸워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온의 주민들은 그들은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힘이 없었죠. 그러니까 야, 우리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똑같이 들었을 때 어떤 결정을 합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 가서 항복하고 화친 하는 길밖에 없다. 그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저 북한에 김정은이가 자꾸 미사일을 개발해가지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성공했다고 막 자축하고 미국을 자극하고 국제사회를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김정은이 그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북한 전체를 미워하면 안 되겠죠. 왜? 북한의 2천만 주민들이 다 김정은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은은 말 한마디면은 다 죽일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불쌍한 것은 그 밑에서 착취당하고 거기에 희생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힘이 있는 사람은 참 하나님 믿기도 어렵고 힘이 있는 사람은 회개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기본 주민의 모습을 우리가 보듯이 그 밑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실은 죽기보다는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기본 주민들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말씀에 보면은 헤어진 전대를 찹니다. 그리고 헤어진 가죽 부대,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를 짐승 위에다 올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것은 곰팡이가 핀 딱딱한 떡입니다. 그들은 아주 남루하고 허름한 옷을 입었습니다. 신발도 다 떨어진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부터 온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을 꾸몄다라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딱 봐도 뭡니까? 거지꼴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었죠. 여러분, 사람은 나보다 약하고 불쌍한 사람들 보면 측은지심이 다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뭐 이거랑 별반 다르지 않게 그렇게 살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본 주민들을 봤을 때에 어느 정도 야, 이거 불쌍하다,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들이 꾸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때에요,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자기 이마에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하고 사기꾼 이렇게 적고 오면 누구든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기꾼은 더 사기꾼 같지 않더라는 거죠.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했어요.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느냐?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문화라든지 좋은 것들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잘 넘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탄이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나는 여기 뿔도 달렸고 나는 얼굴도 험상궂으니까 나는 사탄이다, 무섭지. 그렇게 하면은 걔네들이 아이고 사탄이네 마귀네 이러면서 알아차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아주 고상하게, 곱상하게 아주 멋진 모습으로 탁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청소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빠라고 불러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열광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어떤 길인지 모르고 거기에 예, 도취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범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여,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요, 이 시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이 영적인 공격들을 막아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이 기브온 족속들이 얼마나 전략적이고 치밀하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농락했는지 한번 그 증거를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기브온 주민들이 누구에게 찾아갔는지를 봐야 되겠죠.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찾아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닙니까? 지도자가 결정하면 그거는 최종 결정인 거예요. 지도자는 권한이 있습니다.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들이 그냥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딱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접근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도 보니까 물을 때에 여호수아에게만 우리가 대답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잔챙이들하고는 상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참 여러분 전략적이냐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 똑같습니다. 지도자를 먼저 무너뜨리면은 그 조직은 다 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지도자가 바로 서 있으면은 그 조직은 탄탄하게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바르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1970년대 우리나라가 박 대통령 시절에 경제가 막 일어나고 산업화가 이루어질 그때에 정주영 회장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을 불러가지고 이제 포항제철이 얼마 뒤에 완공될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이 철을 해외로 좀 수출하기 위해서는 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한번 해보라 그런 거예요. 그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 별로 노하우를 갖고 있는 나라도 아니었고 세계에서 뭐 이렇게 힘 있는 나라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주영 회장이 처음에 일본하고 미국의 문을 두드렸을 때에 그들에게 다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간 곳이 어디냐면 영국이었어요. 영국에 가서 그냥 아무 사람이나 만난 것이 아니라 영국 굴지의 선박회사의 회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회장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 뭐 별 볼 일 없는데 큰 배도 만들어 보지 않은 그 나라에 어떻게 우리가 믿고 돈을 빌려줄 수 있겠냐는 거죠. 돌아오는 답변은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말만 자꾸 하더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그때에 아이고 안 되려는가 보다 하고 여러분 그냥 포기하고 돌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주영 회장이 한 가지 재치를 발휘하는데 주머니 속에서 옛날에 우리나라 돈 중에서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습니다. 그 지폐를 탁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앞에 보면 숭례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보물 1호. 근데 그 뒷면을 넘겨보면 무슨 그림이 있냐면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 위에 배들이 떠 있는데 그 배가 무슨 배냐면 거북선이었던 거예요. 거북선 보여준 거예요. 회장님, 이 거북선을 보세요. 당신네 나라는 1800년도부터 배를 만들었지만은 우리나라는 1500년경에 이미 거북선이라는 배를 만들어가지고 일본을 우리는 이긴 나라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회장이요, 정말로 좀 이 패기를 보고 이 재치를 봤을 때 감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박회사의 회장이 돈을 빌릴 수 있는 추천서를 써줘가지고 정주영 회장이 은행에 가가지고 차관을 얻어가지고 와서 한국 땅에 조선소를 세웠는데 그곳이 어디냐 하면은 울산 현대 미포 조선소라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가서 처음에 그 아산로를 달려보고 또 미포 조선소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여기가 북한인 줄 알았어요. 거기에 문구가 있는데 공장에 뭐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고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이 그
선박회사의 회장 앞에 가서 설득을 하고 협상을 잘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현대라는 이 큰 세계적인 굴지의 그룹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도자를 설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든 어느 단체든 그 지도자 한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 우리가 성공과 실패가 좌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기본 주민들은요, 굉장히 지혜롭고 아주 전략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본 주민들이 찾아와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다짜고짜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조약을 맺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를 죽이지 않기로 화친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는요, 어떤 조약이 있었냐면은 종주권 조약이 있었어요. 봉신 조약이 있었어요. 이 조약은 무슨 조약이냐? 힘이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 앞에 가지고 조공을 바치고서 충성을 맹세하면은 그 힘 있는 사람은 나라의 왕이든 군주든 그 사람을 보호해 줄 의무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종주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 가지고 이 조약을 맺자고 하는데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왔느냐? 그게 아니라 다 알고 왔다는 거예요. 왜? 나중에 자신들이 거짓말한 것이 3일 뒤에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왜 그랬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들이 대답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모세에게 가까이 있는 모든 나라들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족속들은 다 죽이라고 멸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이렇게 거짓말했습니다. 속였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신명기 20장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먼저 그 성에 가서 평화를 선언하되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 주민들은 멸망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본 주민들이 어떻게 그것을 바꾸고 있느냐? 알고 접근하면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힘이 강하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기도하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깨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본 주민들은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여러분 주먹구구식으로 덤빈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우리가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어떠한 관계에 있고 어떤 말씀을 해줬다는 것을 알고 들어갔기 때문에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 반대로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똑똑하다고 해서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영적인 세계에서 이길 수 있다, 그것은 나만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정보력을 갖고 싸우게 되면은 우리가 실수도 줄일 수 있고 실패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본 주민들이요,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기가 막힌 소리를 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듣기 좋아요, 여러분. 누가 만약에 우리한테 있는데 어느 날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나한테 와가지고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저를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써주세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싫습니까? 좋습니까? 기분 나빠할 사람 없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정말로 이 시기에 너무 적절한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종살이만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와, 우리도 살다 보니까 종이 생기는 날이 오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검증을 해오려고 했는데 이 순간에 그냥 모든 의심이 다 사라져버리고 경계심을 풀어버린 거예요. 왜? 이 기본 주민들이 와가지고 스스로 자기들이 우리의 종 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이게 정말로 받아들여야 될 말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말인지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일부 예배 때 이야기를 했더니 별로 웃지를 않으세요. 너무 사실을 이야기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웃으라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해인가 MBC에서 설 명절 특집으로 고부 간의 갈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거짓말 탑5, 5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거짓말이 뭐냐, 5위가 며느리들이 어머니 저 나중에 시어머니 되면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 될 거예요. 예,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5위랍니다. 자, 4위는 뭐냐 하면은 어머니 전화드렸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며느리들이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3위가 뭐냐, 어머니가 하신 반찬이 제일 맛있어요. 예, 시어머니들이여 의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위는 뭐냐, 어머니 용돈 적게 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다음에 많이 드릴게요. 다음은 없습니다. 지금 많이 줘라. 1위가 뭐겠습니까? 1위가 예? 어머니 벌써 가시게요, 며칠만 더 계시다 가세요. 한국에 여러분 아파트를 짓는데 이름을 외래어에서 가져와가지고 되게 어렵게 짓잖아요. 하이페리온, 타워 팰리스, 협성 엘리시안도 뭐 그 중에 하나인지 모르겠어요. 예? 린다비스타. 왜 그럴까요? 시어머니들이 이름 어려워가지고 기억 못해가지고 못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짓는 데잖아요. 자, 반대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는 거짓말, 이거는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4위부터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4위가 뭐겠습니까? 나는 며느리일 때 그보다 더한 것도 했단다. 이 며느리야, 너도 잔말 말고 하라 그거죠. 근데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 다음 3위가 뭐냐 하면은, 아이고 내가 얼른 죽어야지. 예, 며느리들이여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더 잘하라는 거예요, 내 죽기 전에. 자, 2위가 뭐겠습니까? 어머니 생일상, 생신상 차려드릴게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뭐라고 해요? 아이고 생일상은 뭐 더 크게 잘 차려라 그 말이에요. 자, 두구두구두구 대망의 1위는 뭐겠습니까? 예? 아가야 난 널 딸처럼 생각한단다. 절대 믿지 마세요. 예. 딸하고 며느리하고는 달라요. 예, 딸은 딸이고 며느리는 며느리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신방 가보고 성도님들 만나면은요, 아들이 주방에 가서 막 설거지하고 이러면은 아이고 못난 놈 저 저러고 있다 이런데, 사위가 와서 설거지하면 아이고 좋아라, 더 머물다가 가라.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이번 주에 살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요즘에 많이 하는 말이 내로남불이라더라고요. 내로남불 뭡니까 여러분?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예, 정치권에서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당일 때는 이렇게 하다 내가 야당 되면 완전히 입장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은 누구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칭찬 많이 받는 거는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근데 칭찬하고 아부는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 말에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자,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들먹이면서 소위 말해가지고 아주 은혜롭고 거룩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당신들이 믿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먼 곳에서 왔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바산왕 옥에게 한 일과 예, 시온왕에게 행한 일을 우리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위 말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호수아가 이들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한 편인가 막 이런 이제 마음이 들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번에 우리 원로 은퇴 장로님들 수련회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한 건 아니고 강의를 부탁을 받고 갔어요. 이슬람에 대해서 강의해달라고 하시더라고. 또 천국에 대해서.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우리 원로 은퇴 장로님들과 부부 권사님들이 너무 정말로 천국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식사를 하시는데 너무 뭐 반찬도 맛있고 아주 풍성하게 차려가지고 그렇게 식사도 하시고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또 이분들이 정말 우리 당의 우리 시무 장로님들께서 또 많이 배려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수련회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가지고 우리 이 그 어르신들이 너무 기분 좋게 즐겁게 그 수련회를 참 이렇게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은퇴 얼마 남겨두지 않은 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그룹에 들어가셔도. 천국에 대해서 굳이 제가 강의를 안 해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는 좀 잘 모르고 계셨던지 그거는 제가 몰랐네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기브온 주민들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들은 명성을 듣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들으면 그들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 믿는 소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도 별 감동이 없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버젓이 죄짓고 겁없이 설치고 다니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것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넙죽넙죽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슬람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발견한 게 하나 있는데 어떤 이슬람 전공학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슬람 교도들이 전 세계에 16억 명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 아랍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3억 5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꾸란이라든지 이슬람을 번역하면서 한국에 있는 이슬람 홈페이지에 보면은 거기에 알라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한가? 그들이 꾸란이나 알라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을 헷갈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하네? 여러분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어느 연예인이나 탤런트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 2단인지 3단인지 모르는데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어이구 저 사람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랑 같은 편이네? 그렇게 분별력 없이 받아들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이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그들이 믿는 알라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하늘과 땅 천지 차이로 다르다는 거예요. 같지 않습니다. 헷갈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 주민들이 지금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야기하니까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완전히 농락당한 겁니다. 자, 제가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기본 주민들이 지도자를 처음에 공략했다. 두 번째, 신명기 20장 하나님 말씀을 알고 아주 전략적으로 조약을 맺자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듣기 좋은 말을 통해서 농락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 이름까지도 들먹이면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세상 없는 사람이라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결정판이 있더라고요.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 없도록 딱 마지막에 한 수를 딱 둬가지고 한 게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11절과 13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증거물을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증거물을 제시했다. 그 증거물이 뭐냐면 그들이 먼 나라에서 오면서 따끈따끈한 떡을 가져왔는데 딱딱하고 곰팡이 폈다. 우리가 옷을 새 것을 입고 왔는데 옷과 신발이 다 낡아지고 헤어졌다. 우리 지금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컷 다 말로 해놓고
증거물을 딱 갖다 들이미니까 거기에다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이성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증거가 딱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를 달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다분히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 증거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요 기브온 주민들한테 안 물어본 게 아니라 물었습니다. 묻대. 여호수아 편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성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 가지고 알려고 했다는 거예요. 의심해 보기도 했고, 이 사람들이 너희가 아무래도 히위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 같다. 맞았죠? 이 기브온 주민들은 히위 족속에 속한 주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무너졌냐? 여호수아가 이성만 가지고 자기가 소위 말해서 내가 똑똑하니까 이거를 할 수 있다고 헛된 자만심을 갖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누구한테만 물었냐면 사람한테는 물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할 때에요,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경험 많은 사람한테 가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똑똑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힘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안 물어보고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좋은데 사람한테만 물어보고 어떻게 영적인 그 모든 일들을 분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람은 그거에 대한 답을 다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여호와께 묻지 않은 실수를 범한 거예요.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말씀 딱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라 기도하라 얘기해도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고 물어보라고 얘기해도 아니요, 내 노하우가 있고 나는 이거 다 할 수 있다고 안 물어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요 얼마 전에 원로 목사님 아들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서 차를 타고 부산역으로 가서 부산역에 가서 KTX를 타고 광명역에 가서 광명역에서 다시 택시를 타고 부천 세이브존까지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몰랐죠. 그렇게 가는 게 비행기 타고 가는 것보다 맞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결혼식장에 가서 누구 집사님을 만나서 집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현대백화점 앞에 가면은 김해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가 있다는 거예요. 저 그거 몰랐어요.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가면은 기차 타고 가는 시간보다 시간이 팍 줄어요. 그리고 김포공항에서 지하철 타고 올 수도 있고 훨씬 고생도 안 하고 쉽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안 물어봤잖아요. 안 물어보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큐티 말씀이 열왕기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열왕기하 시작하면서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나오잖아요. 아합의 아들이에요. 아하시아가 왕궁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병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일이에요. 우리도 떨어질 수 있고 아시아도 떨어질 수 있고 우리도 교통사고 날 수 있고 우리도 감기 걸리고 그거는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프잖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못 고치는 중한 병에 걸리면 뭐 구술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점쟁이 찾아간다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아시아가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께 묻지 않고 자기의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어보라고 한 거예요. 뭘 내가 낫겠는지 안 낫겠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진짜 화가 많이 나셨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네가 물으러 갔느냐, 네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 아하시야가 아들이 없이 죽어서 끝나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호와께 물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많은 실수는 묻지 않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헛된 교만과 자만에 빠져서 있기 때문에 묻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요 방심했어요. 여호수아가 교만했어요. 15절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거기 한번 잠깐 중단해 보십시오.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은 거예요. 살리고 죽이는 거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수아가 지금 기본 주민들이 자기한테 왔던 그 모든 이야기 다 듣고 결정해버린 거예요. 내가 너네들 살려줄 거다, 조약 맺자. 여호와께 묻지 않고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실수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를 인정하시는 분은 아니지만은 이 실수로 말미암아서 기본 주민들은 살 수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러면 속임수 써서 이거 맺은 조약이 유효한 겁니까? 유효합니다. 왜? 그 뒤에 말씀해 보십시오.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냥 맹세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말씀해 보면은 이것들 살려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막 서로 왈가왈부할 그때에 그들이 1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놓고 죽여버리면은 하나님의 거룩이 손상되는 거예요. 단 그들은 속임수를 썼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종처럼 물깃고 나무 패는 일을 하는 벌을 받았던 거죠. 근데 우리 편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완벽해야 될 가나안 정복 전쟁에 큰 오점을 남긴 거예요. 왜? 다 멸해야 될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서 일부가 죽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은혜예요. 어떤 면에서 기본 주민들은 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뭡니까?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다 결정해 버리면은 그것은 다 오점이 될 수 있고 그것은 우리 인생에 다 실수고 실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 교사들과 교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 물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직장과 사업 위에 문제가 있으면은요, 제발 제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물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실수가 줄어들고 우리의 실패가 극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새벽마다 물어보시고 저녁마다 물어보시고 기도의 시간시간마다 물어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